요요요요 세상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 성별, 구별, 차별, 특별. 그 중에서 제일 슬픈 것은 이별. 동동다리 동동다리 오늘 여행 고려가요. 동동다리 동동다리 중요한 거 인정. 어 나도 인정. 삼각 오각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이야. 연애 중인가? 박자의 몸을 맡기고 싶지만 지난 여행에서 궁중연애에 다녀왔으니 오늘은 갈 길을 서둘러야지. 어우, 무슨 땡볕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내과에서 좀 씻고 가야겠다. 이미 쉬어. 1년 12달 이미 그립지 않은 날이 없구나. 어? 안녕하세요. 엄마야 깜짝이야. 아이고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 너무 더워서 잠시 멱감으로 들렀습니다. 지켜보니 한참을 생각에 잠겨 계시던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미 곁에 없는데 세상살이 무슨 낙이 있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과 이별하셨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야기라도 좀 들어드리면 어떨는지요? 저야 감사하지요. 1년 12달 무엇을 보든 무슨 일을 하든 임 생각만 나서 답답한 마음을 글로 적어보았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보았습니다. 정월에 낸 물은 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혼자 살아가는구나. 아, 동동다리. 2월 연등제를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2월 보름에 아 이미 마치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다. 아 동동다리. 3월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아 동동다리. 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군요. 인격도 모습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나 봅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저마저 그대의 임이 궁금해지는군요. 계속하시죠. 4월에 잊지 않고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녹사님은 옛날에 저를 잊고 계시는가. 아, 동동다리.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계속 붙이시는 아으 동동다리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뜻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노래로 부를 때 흥을 돋우기 위해 후렴구로 만들어둔 것이지요. 아하, 듣다 보니 노래로 부르기에도 서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훌륭할 듯합니다. 5월 5일 단오날에 아, 아침약은 천년을 사시게 할 약이기에 임에게 바칩니다. 아, 동동다리. 6월 보름에 나는 마치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하지만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 동동다리. 벼랑에 버린 빛이라. 임과 이별할 당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군요. 임에게 버림받은 제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졌지요. 아이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사람 마음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버림을 받아도 임에 대한 마음이 거두어지질 않으니 말입니다. 7월 보름에는 과일과 음식을 마련해 부처를 공양하는 백중일이 있지요. 온갖 음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빌어봅니다. 아으, 동동다리.
8월 보름은 한가위지만 제게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진정한 한가위랍니다. 임이 없이는 한가위도 제게 의미가 없지요. 아흘, 동동다리. 임에 대한 연모와 그리움이 이리 깊을 수가. 9월 9일이 오면 남자들은 시를 짓고 집마다 국화전을 만들어 먹지요. 아, 약으로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안에 피니 초가집이 적막하기만 하구나. 아흐, 동동다리. 10월에 나는 꼭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도다. 아, 동동다리. 벼랑에 버린 비처럼 꺾어서 버린 보리수나무라. 가련한 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군. 11월 봉당 자리에 호적삼 덮고 누우니 슬픔이 더해진다. 고운 임 여의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구나. 아흐, 동동다리. 12월, 나는 마치 분지나무로 깎은 소방 위에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놓으니 손님이 가져다가 물고 마는구나. 아흐, 동동다리. 다른 짝을 만나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임 앞에 놓인 젓가락처럼 함께하고 싶었으나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과 연을 맺게 되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로군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군요. 1년 12달에 담은 제 한탄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오늘 만남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쪼록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비님도 무탈하시길 빌겠습니다. 임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여인의 기록 어떠셨나요? 동동은 국문학 사상 최초의 월별로 부르는 월령체 형식의 노래인데요. 작품의 월별 세시 풍속을 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에 대한 사랑과 송축, 그리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전개, 임과 여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우 동동다리, 아우 동동다리. 저는 이 중독성 있는 후렴구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